수많은 지구의 자연재해 중에 인류 문명의 압도적인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해는 화산 폭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 주변에는 백두산과 한라산, 울릉도에 있는 해저 화산이 있죠. 특히 백두산은 900년대부터 100년에 한 번씩 1900년까지 분화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시커멓고 몸에 안 좋은 화산재들이 날아오릅니다. 동시에 암석들이 녹아서 액체처럼 흐르는 용암이 흘러나오죠. 이 용암의 온도는 약 700도에서 1200도 정도 됩니다. 흘러나온 용암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을 녹여버리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용암에다가 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암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과정은 인간에게 너무나 위험하고 또 지구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우선 쓰레기를 화산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칩시다. 그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화산이나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있는 울릉도의 해저화산은 휴화산입니다. 그러나 백두산이나 한라산은 눈에 띄진 않지만 활화산입니다. 또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화산이 있고 또 지구에는 약 1500개의 크고 작은 잠재적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화산이라고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는 용암호수가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용암호수란 화산이 폭발할 때 빠져나온 용암이 화산 분화구 안에 고여서 호수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활화산이 아니라 일부 화산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어찌되었든 용암호수를 찾아냈다고 칩시다. 문제는 화산은 말 그대로 산입니다. 너무 높죠. 그리고 사람이 자주 가지 않는 지역에 있다 보니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쓰레기들을 날라야 할 것입니다. 역시 돈이 많이 듭니다. 자, 또 어찌되었든 헬기로 쓰레기들을 가득 실어 용암호수에 도착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제 남은 건 용암에 정확하게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네, 쓰레기를 용암에 투하하자마자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더니 갑자기 용암이 폭발하듯 분출해버렸습니다. 자, 분출하면서 이 고압 가스와 용암들이 헬기가 있는 곳까지 날아올라서 헬기가 조중불능 상태까지 빠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습니다. 용암은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극도로 높은 온도에다가 엄청난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잡혀 있고 주변의 암석들을 녹이면서 생긴 유독한 고압가스도 같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쓰레기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쓰레기들이 타면서 가스와 반응해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용암 호수가 정말 불안전해질 것이고 내부의 압력은 용암 바깥으로 뿜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용암이 분출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람들은 위험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개의 쓰레기는 몰라도 수백 킬로그램, 수천 킬로그램의 쓰레기들을 토하다 보면 이 쓰레기들이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와 용암 분출물들은 계속해서 주변으로 날아갈 것이고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조금씩 파괴될 것입니다. 최악에는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 쓰레기들을 소각장에서 안전하게 정량으로 소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생긴 열에너지를 다른 곳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배출되는 가스는 잘 정화해서 내보내면 화산에서 태울 때보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번 영상에서 쓰레기들을 용암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